안녕하세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일단 6빛 덱이고요. 6빛이 진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여러분들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6빛이 6빛 챔피언들이 죽을 때마다 이제 남은 빛 챔피언들이 체력 회복을 하면서 공격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약간 그런 시너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6빛을 맞춰주면 진짜 그때부터 진짜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초반에 야수호 연운을 가져왔죠. 일단 초반은 시즌 1이랑 똑같아요. 시즌 1은 어떻게 했죠? 무조건 센 걸로 내보내서 일단 피 관리를 하면서 이제 차차 조합을 꾸려가는 그런 약간 운영법을 했죠. 이번 메타도 똑같은 게그 초반 그 데미지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확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여전히 세긴 세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피 관리를 좀 해줘야 후반에도 그나마 버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나오는 대로 웬만하면 다 사주시고. 자, 빛 나오죠. 빛 챔피언이 처치당하면 다른 모든 빛 챔피언의 공격 속도가 증가하고 최대 체력의 25%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근데 6이면은 애들이 많아지면서 애들이 또 많이 죽겠죠. 그러면 남은 애들이 훨씬 더 이렇게 세지는 거예요. 약간 왕기역이죠. 왕귀? 왕의 귀환. 일단 초반에는 2성짜리죠, 웬만하면. 누누이 말했는데, 초반에는 웬만하면 2성짜리가 이렇게 올리는 게 좋다, 세다, 말을 했는데, 일단 2성짜리가 좀 많이 있죠. 자, 지금 코그모를 2성 만들 수 있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했네요. 예. 아마 코그모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아직 저도 초반이라 잘 모르고,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시즌2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지금 생각인데 코그모를 올렸을 거예요. 그래도 삼소환사 나쁘지 않죠. 삼소환사도 제가 초반에 좀 좋다고 말했는데, 대충 초반에 좋은 걸좀 알려드리면, 포식자, 그리고 숲 드루이드, 그리고 소환사. 뭐, 요 정도?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자, 이게 일반 게임이라, 그리고 일반 게임이랑 랭 게임이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진짜 일반 게임은 랭 게임보다 템포가 훨씬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게임으로 약간 메타나 약간 템포를 이렇게 파악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랭 게임이 나와봐야 진짜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조합이 약간 그나마 괜찮고, 초반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약간 이때 생각을 한 게, 애쉬한테 빛을 주고, 애쉬가 스킬도 바뀌었잖아요? 약간 그, 협곡의 애쉬 Q로 스킬이 바뀌었는데, 그게 진짜 약간 셀것 같아서 일단 생각은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일단 챔피언들 사주면서, 이게 진짜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고, 짧고, 약간 싸우는 장면 위주로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초반에는 아직, 그렇게 약간 멋있는 싸움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빨리빨리 넘기고, 초반에 말했죠. 이렇게 2성짜리 그냥 넣는 게 좋다고. 그리고 베인을 넣은 이유는 빛이 두 명부터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서스가 돌아갔으니까 빛으로 베인을 넣자 했는데 빛은 세 명부터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즌 1이랑 레벨업, 리롤, 타이밍도 진짜 똑같습니다. 지금 일반 게임이라 그렇지, 진짜 랭게임 해보세요. 아직 안 나왔지만, 랭게임 하시면은, 진짜 메타, 템포, 아, 메타는 좀 아니고, 챔피언 다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템포. 템포는 진짜 똑같아질 것 같아요. 자, 일단 2성 맞췄습니다. 피 관리하기 위해서.
자, 소환사. 소환사를 맞춘 이유는 아지르가 진짜 초반에 진짜 깡패예요. 여러분들도 시즌 1때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코짜리가 5렙에 이성이 떴다? 그거에 약간 시너지를 맞춰주겠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솔직히 초반이라 먼 챔피언을 사야 되고 약간 그런 걸 몰라가지고 약간 이때부터 조합을 정하긴 했어요, 제가. 약간 초반은 버텨주면서 약간 후반에 약간 체제 변환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빛으로 정했거든요. 일단 싸우는 거 보시면은 아지르가 아래 있고 아지르 분신이 오른쪽 위에 있죠. 애들 싸우는 곳에. 이렇게 하나 소환해서 계속 때리는 건데 보시면 아지르 혼자 딜다 했죠. 2300. 나머지는 다 500다리. 이 정도로 아지르가 이상하게 세요, 이상하게. 제가 소환사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지르가 이상하게 셉니다. 꼭 써보세요, 진짜로. 자, 이제 골렘인데 뭐 골렘 뭐맵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없겠죠? 그냥 왼쪽부터 잡거나 오른쪽부터 잡거나인데 이건 그냥 바닥에 있는 그 바람 그 아래에 있는 판 있죠? 그 아이템 주는 거. 그게 왼쪽에 있어서 그냥 왼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솔직히 상관없겠죠. 그냥 1.4만 하면 쉽게 쉽게 잡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 하나 들어갑니다. 자, 골렘을 잡고 난 후가 되면 바닥에 원소판이 하나가 생성이 또 됩니다. 한번 보세요. 왜안 끝나냐? 자, 끝났죠? 자, 원소판이 하나가 생성됐죠? 볼렘 끝나고 나서 하나가 더 생성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빛을 생각하고 있죠? 계속 빛 챔피언 뭐 있나 보면서 약간 챔피언 얼굴도 알아가고 이러는 거죠. 솔직히 지금 하실 거는 챔피언들 약간 종족이랑 직업 같은 거 어떤 게 어떤 종족이고 어떤 게 어떤 직업이고 약간 이런 걸 알아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지금 메타 파악, 템포 파악 절대 못해요. 랭게임 나와야 알아요. 지금은 그냥 챔피언들 그리고 약간 시즌2에 약간 새로워진 것들을 익히는 시간이지 그런 것들 파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 레넥톤 굉장히 잘 버티죠. 레넥톤이 약간 시즌1 다리우스 같은 느낌인데 다리우스보다는 약간 시전 시간이 없는 그게 레넥톤이죠. 자, 보통 여기서 레벨업을 했었거나 다음에 레벨업을 하는데 저는 원래 골렘 잡고 바로 레벨업을 하고 리롤을 해서 애들을 찾아주거든요. 근데 이때 약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레벨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벨업을 하고 아마 찾아줄 겁니다. 레벨업하고 일단 좀 세질 때까지. 제가 지금 충분히 세긴 하지만 약간 좀더 세지면 좋겠죠. 약간 빛 애들 찾아주면서. 빛 아닌 애들 팔아주고 이제 빛 위주로 모아줍니다. 일단 2성짜리 내보내면 좋겠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일단 빛을 내보내고 2성짜리 다 내보냈습니다. 소환사는 일단 빼버렸죠, 이제. 소환사는 다 빼버리고 이제 일단 초반에는 빛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초반에는. 6개 될 때부터 약간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휘하지 3개는 솔직히 발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기는 거는 제가 뭐라 했죠? 시즌 1 때? 6렙 정도까지는 그냥 이성 많은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6렙까지는 웬만하면 이성을 많게 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7렙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왜냐면 지금 어떤 조합이 좋은지 진짜 자세히는 모르죠. 진짜 1티어가 뭔지는 진짜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성 많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원래 7렙에 약간 정석 조합으로 그때 갈아타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좀 모르죠. 처음이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성 많은 게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넘길까요? 보시면은 진짜 잘 싸우죠. 그냥 이성빨이 심한 거예요, 지금은. 시너지빨이 좋다기보다는 이성빨이 진짜 심하거든요, 지금. 일단 초중반에는 이성빨이 진짜 좋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넘길게요. 솔직히 여기서 더볼건 없죠. 일단 초중반 어떻게 버티나, 어떻게 운영하나, 이런 걸 배우는 건데, 솔직히 시즌1이랑 똑같아요. 오케이. 근데 1등을 하게 되면 템을 좀못 먹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피 관리가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자, 여기서 실수를 한번 했죠. 원래 소라카가 빛 챔피언인데, 제가 빛인지 모르고, 두 개를 팔아버렸습니다. 실수였죠. 이게, 그래서 챔피언을 좀 익히라는 거예요. 이게 2주 동안. 그러면 소라카를 만약에 알았다면 안 팔았겠죠. 근데 빛인 줄 모르고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좀 알게 돼요. 아, 솔직히 싸움은 진짜 6빛 되고서나 그때 좀볼 거고요. 지금은 솔직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 돼요. 이성 웬만하면 이성 자리로 올려주고 시너지 최대한 그걸로 맞춰주면서 최대한 센 걸로 약간 이렇게 보내준다. 약간 레벨업은 초밥 이후에 5렙, 첫 초밥이죠? 첫 초밥 이후에 5렙, 골렘 이후 6렙, 그리고 이제 다음 라운드에 있을 늑대 이후에 7렙, 약간 요런 식으로. 운영법은 똑같습니다, 시즌1이랑. 이 사람한텐 좀 지죠. 이 사람은 약간 사막 섞은 거 같죠? 아직 저도 시너지, 어떤 챔피언은 어떤 시너지고 이렇게 진짜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아, 헷갈립니다, 저도. 지금도 헷갈려서 계속 빛 챔피언 누구 있나 보고 있죠. 아마 여기쯤에서 소라카를 버렸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빛 챔피언 여기서 리롤하고 레벨업하고 다 사주죠. 리롤 계속 합니다, 세질 때까지. 자, 빙하가 아니라 정찰대죠. 애쉬는 수정 정찰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빛 챔피언이 좀잘 뜨기 시작하는데, 아마 여기서 리롤을 멈춘 건 이제 게임이 곧 시작하고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일단 멈췄습니다. 3원 이자 받는 게 좋겠죠? 2원 받는 것보다, 1원 받는 것보다 3원 이자가 좋겠죠? 일단 약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진짜 아직도 6렙이죠? 진짜 랭겜 가서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아직도 6렙인 거는 뭐 481로 한 거밖에 답이 없는데? 481로 했나 저 사람? 자, 애쉬한테 원래는 빛을 주려고 했는데 뒤집개를 계속 못 먹었어요. 빛을 주려면은 연운이랑 뒤집개가 필요한데 뒤집개를 못 먹어서 계속 못 주고 있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팔아버렸습니다. 그냥 빨리 6빛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멀었죠? 아, 지금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안 하는 이유, 6빛을.
왜냐면 지금 아직 1성 딸이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2성이 무조건 좋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1성인 애들을 넣어주지 않고 그냥 2성인 애들을 유지한 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특성상 나쁘지 않은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죽어야 남은 애들이 세지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그냥 1성짜리 내보내고 죽으라는 식으로 보낸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한번 나중에 해봐야겠어요. 자, 일단 꼴찌한테 맞았죠. 이 사람은 지금 피가 없기 때문에 다 돌렸어요, 저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자, 뒤집게 먹고 싶어 하죠. 하지만 바로 뺏겼고요. 자, 이제 지팡이 먹고 싶어 하죠. 진짜 뺏길 뻔했어요, 이거. 잘못했으면. 저 사람이 그대로 왔으면 그냥 지팡이어서. 이거 지팡이 가져온 이유는 애쉬한테 구인수 주려고요. 구인수 주면 스킬을 더 빨리 쓰겠죠. 공속도 빨라진 채로. 저는 애쉬한테 주고 싶은 템이 비특성 주는 아이템, 그리고 구인수, 그리고 거학.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일단 아이템은 생각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단 생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삽입 올려줬는데 솔직히 아지르는 이제 거의 쓸모가 없긴 했죠. 시너지 받는 것도 없었고. 아, 사막 있었나요? 이건 좀 아쉽네, 근데. 사막 넣는 게좀더 세긴 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실수인 걸로. 아, 그리고 님들 말파이트가 궁 범위가 진짜 넓어요. 이게 버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넓거든요. 약간 시즌 1 진짜 과하게 표현하면 세주 궁 범위야. 진짜 과하게 표현하면 그 정도예요. 분명 박은 각이 아닌데 안 박힌 곳도 띄워져요. 좀 이따 아마 보면 나올 텐데, 그죠? 나올 거예요. 빨리 넘길까요? 좀 지루하죠? 이제 6비 떼고 싸우는 것부터 볼게요. 조금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일단 아이템을 안 넣는 이유는 좀 머리 아프긴 했어요, 이때. 머리 아프다 보면 아이템 못 넣을 수 있죠? 자, 괜찮습니다. 이때부터 조금 지기 시작하는데 아직 돈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져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후반에 확실히 세져야 되는 게 후반 데미지가 확 늘었잖아요? 확 늘은 건가? 하여튼 좀 많이 늘긴 했는데 초반에 약간 운 때문에 못 뛰었을지라도 후반에라도 좀잘 뛰어서 실력적으로 승부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패치한 것 같은데 후반에 좀 세게 내셔야 됩니다. 초반보다도. 자, 이제 비챔피언 다 올려주고요. 이제 6비 됐죠. 아, 여기서 잭스 삼성각 봐주고요. 잭스 삼성각을 보는 이유는 아이템 몰빵돼 있잖아요. 저 도적의 장갑, 그죠? 그래서 그냥 보는 거예요. 자, 애쉬한테 피바라기를 줍니다. 그리고 누난도 줘봤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빛을 안 줘버린 거예요, 빛을. 원래 비대시를 하고 생각을 한 건데 힘을 다 주니까 빛 넣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물론 뒤집개도 없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센 것도 아니야. 잠깐, 죄송합니다. 센 것도 아니야, 근데. 그래서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솔직히 애쉬 쓸모 없었거든요, 저 템으로 저렇게 줘봤자.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고. 여기서 이제 하나 넣어야 되는데 아마 요링 놓겠죠, 그냥. 아니면 잭스 2성. 잭스 2성을 넣을 것 같아요. 요리기 2성 안 뜨는 순간. 근데 지금 하나 빈지 모르고 그냥 안 넣고 있죠.
베인한테 애쉬한테 줬던 템을 그대로 줘봅니다. 이거 그냥 줘본 거예요. 어차피 이거 줄 템, 줄 애가 생각보다 없었거든요. 베인 막. 그리고 베인 구, 뭐야. 루나네 허리케인이 좋은 게 3타도 같이 터져서 일단 저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피바라기 진짜 아닌 것 같고 진짜 베인한테 템을 줄 거라면 구인수, 루난, 거학. 거학이 너프가 됐어도 솔직히 세긴 세거든요. 뭐 그 정도? 솔직히 말하면 베인은 피바보다 총검이 피흡이 더 잘 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피바는 좀 비추천 드릴게요. 베인한테 줄 거라면. 자, 이 나미가 좋은 게 나미궁을 맞은 우리 팀들이 평타에 추가 데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공속도 빨라지면서 체력도 회복하고 추가 딜도 넣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신비술사도 넣을 수 있어요. 왜? 빛의 소라카가 있는데 소라카가 신비술사거든요. 근데 애들이 마법 데미지는 진짜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술사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빛을 갔을 때는 웬만하면 신비술사도 같이 가주시는 게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긴 빨리 넘겨주고요. 여기서 빛을 먹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 사람 빛을 먹었는데 저 사람은 빛을 먹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상대방 필드 확인했죠. 빛을 먹을 이유가 진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화났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마 구랩을 보려는 것 같아요. 자, 요릭 2성 됐으니까 그냥 암열에 놔주시고. 자, 이제 싸우는 거 좀 볼게요. 이게 빛챔피언이 죽을 때마다 남은 빛챔피언들이 세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체력 회복 보이시죠? 한 마리 죽어서 그래요. 또 죽고 체력 회복, 또 죽고 나머지 체력 회복. 요리 혼자 열일하고 있죠? 잭스랑. 자, 보시면은 이번 판 베인이 좀 빨리 죽어서 딜이 없긴 한데 나머지 애들도 나쁘지 않게 세죠? 아, 센 건 아닌데 잘 버텨주면서 지속 딜을 잘 해주고 있죠.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이제 9렙을 찍고 이제 저한테 남은 시너지 중에 하나를 넣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바다는 좀 아닌 것 같고 소환사도 아니고 정찰대 그나마 정찰대? 지금 베인한테 템몰빵이니까 베인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진짜 좋은 챔피언으로 하나 넣는 것도 나쁘지 않죠. 보시면은 상대 올라프가 진짜 약간 저템 때문에 빡세긴 했죠. 근데 이겼다는 거. 베인들이랑 보시면 7300 혼자 다 했죠. 근데 베인한테 피바라기 말고 좀 더 좋은 템을 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베인 템 추천드리면 구인수, 거학, 루나네 허리케인 이 세 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세 개가. 자, 용이니까 빨리 넘기죠. 피바라기 이거 줄에 솔직히 없거든요. 베인 혼자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릭 줬습니다. 예. 앞라인에 그냥 공격력 하나 센애 있으면 좋겠죠. 그냥 요렉 줬어요. 자, 잔나 떴고요. 잔나는 솔직히 필요가 없었긴 했어. 솔직히 시너지 추가되는 건 아닌데 저거 넣죠 그냥. 그리고 타릭을 넣는데 타릭은 파수꾼 때문에 일단 넣습니다. 타릭 하나 넘겼죠 근데. 지금은 그냥 리롤 돌리면서 약간 놀고 있는 느낌이죠? 솔직히
제가 다 이기거든요? 이게 왜 계속 이기는지 모르겠는데 6빛이 진짜 세긴 한가봐요. 솔직히 제가 후반에 진짜 한게 없었거든요. 6빛 올려놓은 상태로 진짜 한거 없이 그냥 계속 리롤 돌리고 그냥 약간 혼자 논다는 느낌으로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기는 모습이죠. 자, 싸우는 모습 한번 볼게요. 자, 상대는 약간 광전사 조합이죠. 광전사의 맹독인데 올라프 진짜 세죠? 틈 주니까 잘 죽지도 않네. 하지만 혼자 나와선 결국 아무것도 못하죠. 뭐. 일단 베인 3900딜. 다른 애들도 좀 딜 비슷비슷하게 넣었죠. 그래도 이번 판은. 자, 리롤에서 일단 잭스 찾아주고 잔나는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이제 잔나는 필요 없어서 아마 팔 것 같죠? 안 파나? 솔직히 뭐 빼고 뭘 누를 그게 안 돼요 지금. 아, 근데 뺐으면 요릭 빼도 됐겠다. 어, 지금 요릭 제 기억상에 이때는 요릭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요릭 하나 빼고 또 다른 거 넣었어도 됐겠죠? 진짜 좋은 시너지라면. 근데 지금은 신비술사가 그렇게 좋다 생각하지 않아요. 남은 애들이 AP 딜러가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멀러턴 지금 이길 것 같거든요, 조합상? 이거 베인한테 템만 좀만 잘 줬어도 진짜 더 셌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일단 한 명 보냈고요. 자, 빨리 넘깁시다. 3배속. 여기서 할 거 없죠, 솔직히? 유릭 찾고, 잭스 찾고, 끝. 저 소라카를 앞에 놓은 이유는 그냥 죽어서 빨리 버프나 줘라 이 느낌이죠. 이게 빛챔피언들이 죽어야 빛챔피언, 남은 빛챔피언들이 버프를 받기 때문에. 보이시죠? 죽자마자 버프 주는 거 베이드기고요. 자, 보시면 빛챔피언들 죽을 때마다 공속 빨라지고 체력이 계속 회복되죠. 이러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빛챔피언이. 아, 빛 시너지가. 이게 빛덱으로 처음 한 건데 바로 1등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빛덱이 나쁘지 않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제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고 정해시면 되니까. 자, 일단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